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해미 리주앙 교수입니다. 자, 타로 속에 담긴 신화의 이야기. 자, 세 번째 편이죠. 자, 앞에 여러분 요 그림 보이시죠? 자, 예쁜 그림을 보게 되면 자, 푸른빛이 많고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두 기둥 사이에 이 까만 기둥 B라고 적힌 이 까만 기둥과 이 J라고 적힌 하얀 기둥 사이에 여성이 앉아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뒤에는 석류나무가 그려져 있고 베일의 석류나무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여자가 앉아 있는데 뭔가 하얀 빛과 푸른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근데 보기에 예쁘고 조금 차갑고 그리고 좀 똑똑해 보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자, 그 다음에 달 밑에, 이 발 밑에는 여기에 그 달을 밟고 있고, 자, 그리고 앉아 있는 여자가 십자가를 중심에 들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토라라는 법전을 들고 있죠.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이 카드는 하이지 플렉티스라고 해서 타로 카드 2번인 고위 여사제라는 카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 2번은 고위 여사제죠. 약간 성서 지식을 가진 순결한 여자를 상징합니다. 고위 여사제는. 자, 그래서 이 카드는 두 개의 어떤 것 사이에서 갈등한 여자를 상징하고 두 가지 상황에서 고민하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는 두 개를 다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사연을 가진 여자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메이저 카드 2번인 고위 여사제 카드는 판단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을 약간 보류하라. 그리고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보라. 아직은 결정할 시기가 아니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대가 이제 여행을 해서 고위 여사제를 만나게 되죠. 그러므로 해서 고위 여사제는 신화 속의 인물은 누가 되느냐면 자, 페르세포네라는 인물입니다. 페르세포네. 자, 그러면 페르세포네는 누구냐? 자, 페르세포네는 계속 나왔던 제우스 알죠? 제우스가 첫 번째 어떤 디오니소스의 아버지고 그리고 두 번째 카드인 요 헤르메스에도 아버지죠.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와 제우스와 그리고 그러니까 왕인 제우스와 대지의 여신인 어머니 데메테르가 대지의 여신이거든요. 데메테르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게 페르세포네가 되는데 데메테르 앞으로 지금 다음 편에 나올 3편의 여황제가 이 데메테르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데메테르는 이 페르세포네를 엄청 아끼고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했는데 어느 날 페르세포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져서 이제 엄청 걱정을 하고 막 찾아 헤맸는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누가 페르세포네를 데리고 갔냐면 저승의 왕의 신인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데리고 갔어요. 자, 그러니까 누가 남편이 됩니까? 저승 사자가 남편이 되죠. 참 어찌 보면 페르세포네가 기구합니다. 왜 기구하냐면 왕이 아버지에다가 돼지 여신의 어머니다가 그 다음에 저승 사자는 남편이야. 헐, 이게 이 여자가 쉽지 않은 인생을 뭔가 살 거라는 어떤 게 내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하데스의 아내가 됨으로 해서 이건 이제 저승 사자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데스는 사실은 상당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타로 카드 13번인 하데스가 어떤 죽음의 신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잖아요. 자, 죽게 되면 우리는 죽으면서 어떤 평가를 받으면서 천국으로 간다.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뭐 추정은 정확하게 그 내생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죽게 되면 어떤 염라대왕이라든지 저승사자의 어떤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재탄생을 하게 되거나 내지는 뭐 동물로 태어나게 되거나 내지는 그런 어떤 평가를 받게 되죠. 그러므로 해서 하데스는 제우스도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물의 상징이 어떤 그 스틱스 강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틱스 강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면서 거기에서 돈을 바치는 자와 돈을 바치지 않는 자에 의해서 영혼을 구분하기도 했다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데스는 사실은 상당한 부유를 의미합니다. 부를 가진 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부를 또 창출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하데스가 됩니다. 그러면 그 하데스를 페르세포네는 남편으로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사실은 돈 걱정은 없었겠죠. 그리고 왕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 나름으로 분명히 권한을 가진 어떤 모습이 됩니다. 자, 그렇게, 그거는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 여자는 누구의 딸입니까? 돼지 여신의 딸이죠. 그리고 또, 페르세포네는 그 저승사자의 아내임으로 해서 그럼 뭘 다 알고 있는 사람이겠어요. 자, 사람이 살아서의 비밀과 그 생로병사의 비밀과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죽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그 비밀도 어찌 보면 이 여자는 다 알고 있는 여자예요. 그죠? 그러면은 사람이 죽어서 그게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대충은 여러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죽으면 다시 영으로 가서 영에서 다시 씨앗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다시 또 우생이라는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는 짐작하는 것을 사실은 페르세포네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모든 비밀을 간직한 여자죠. 자, 그래서 페르세포네의 의미는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 페르세포네가 납치를 당하자 데메테르가 엄청 그 페르세포네를 찾아서 헤맸어요. 헤맸는데 그래서 지하의 왕인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납치해 갔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찾아냈는데 하데스가 페르세포네에게 석류를 먹였어요. 근데 제우스가 약속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지하 세계의 음식을 먹게 되면 다시는 지상으로 올라올 수 없다. 이렇게 지하의 세계에서 살아야 된다. 자, 그렇게 그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페르세포네는 엄마를 찾아갈 수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데메테르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식을 좋아하는 데메테르는 모든 돼지를 다 포기를 하고 그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돼지에는 봄도 오지 않고 돼지에는 여름도 오지 않고 풍성함도 없어지고 돼지 자체가 메말라 갔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제우스가 중재를 했어요. 그래서 9개월 동안은 어머니와 머물러라. 그리고 3개월은 지하로 돌아가서 남편과 같이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세포네가 엄마와 같이 있는 돼지의 9개월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봄이 오고 꽃이 피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화려해지고 수확을 하게 되고 살게 되고 그 3개월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겨울이 오면서 모든 게 꽁꽁 얼고 생물이 살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페르세포네가 돌아가게 되면 돼지의 여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떤 세상을 다시 방치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주기와 똑같다. 자, 9개월은 뭔가 풍성해지면서 여름이 오고 그리고 수확을 맺는 계절이 되고 그러면 겨울이 되면 데메트리가 돌아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데메테르가 돼지의 신인가요? 페르세포네가 돼지의 신인가요? 자, 이거에 대한 물음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느껴졌어요. 오히려 더 페르세포네가 어쩌면 더 돼지의 신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그리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하계로 돌아갔을 때 겨울이 오고 모든 생명은 죽고
그리고 씨앗으로 다시 잉태되고 그리고 겨울이 되고 자 그렇게 함으로써 데메테르가 대지의 여신인가요? 페르세포네가 대지의 여신인가요? 자 그래서 사실은 페르세포네와 데메테르는 둘 다 대지의 여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세포네의 또 하나의 다른 이름은 씨앗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죽으면 다시 씨앗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자 그러므로 해서 이 페르세포네는 신화 속에 있는 페르세포네는 우리가 유네 사상 속에 있는 어떤 여신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페르세포네의 다른 이름은 코레이다. 씨앗을 뜻한다. 자 씨앗은 땅 속에 묻혀 있다가 새로운 생명을 재탄생시킨다. 자 그리고 페르세포네가 하계로 돌아가면 대지가 황폐해지듯이 영혼이 떠나간 뒤에 육신은 생명력을 잃지만 페르세포네가 돌아오게 되면 대지는 다시 소생을 한다. 이처럼 페르세포네의 귀환은 인간이 윤회를 통해서 물질의 세계로 다시 환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은 페르세포네가 어찌 보면 좀 멋있는 인물입니다. 자, 근데 그 인물은 우리가 보기에 그 영적인 기능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지하 세계도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떤 생명의 재탄생과 그리고 거기에 번창함도 모두 알고 있는 인물이지만 그녀는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모든 걸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페르세포네의 신화는 끊임없이 왕복되는 신비의 리듬을 묘사함으로써 시간의 순환 운동을 강조하고 있다.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들은 하계의 자궁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 자, 그리고 때가 되면 대지의 어머니에게 넘겨져서 자, 보살펴지고 다시 물질계로 다시 태어난다. 자, 고위 여사제는 영혼의 10년 속에서 작용하는 자연의 법칙이다. 멋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봄이 오고, 그리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되면 수확을 하고, 자, 그리고 겨울이 되면 다시 씨앗으로 돌아가고, 자, 이 모든 것을 어쩌면 관장하고 있는 신이 페르세포네일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죽으면 자궁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다른 삶을 기다리는 것 또한 어쩌면은 페르세포네와 관계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고위 여사제 페르세포네는 지상 세계와 지하 세계를 모두 알고 있는 비밀을 알고 있는 여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데메테르와 또 다르게 대지의 여신을 상징한다. 자, 그리고 우리의 어떤 영혼의 씨앗을 알고 있는 씨앗을 상징하는 여신이기도 하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 영혼의 우리가 이제 이 페르세포네 신화는 그렇죠. 거기에 우리 타로 카드에는 영혼의 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영혼의 수는 그 양력 생년월일을 다 더해서 자, 나오는 숫자가 영혼의 숫자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영혼의 수를 다 더해서 2번이 나오거나 11번이 나오거나 20번이 나오는 사람들은 자, 마지막 숫자가 2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다 그런 특징을 사실은 지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혼의 수 2번들은 영적인 기능이 굉장히 강하시고 그리고 비밀이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엄마와 관련 있는 분들이 또한 많으세요. 친정과 관련이 있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영혼의 수 2번의 어떤 2번이나 11번이나 20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영적인 전달의 메신저의 역할이 굉장히 강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영혼의 카드편은 사실은 조금 더 길게 하고 싶은 제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영혼의 수편을 더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혼의 카드 2번, 타로 카드 2번인 고위 여사제는 제우스의 딸이며 데메트르의 딸인 자,
그 지상 세계와 지하 세계를 알고 있는 여신이다. 페르세포네는 감사합니다.